이게 이게 우추가 이렇게 달려. 우추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점점 와. 익으면 이렇게 시커매져요. 아. 이게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시커매지고 야. 더 많이 익으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안에 그러면 적구추, 예, 적구추, 백구추, 백구추 같이 있는 거예요. 예, 예. 따로 품종이 있는 게 아니라. 빨간 우추는 뭐 빨간 우추만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검은 우추라는 것은 적당하게 익은 걸 말하고 붉은 우추라는 것은 좀 더 많이 익힌 상태를 갖다 이야기하고 흰 우추 같은 경우는 원래 껍질을 벗긴 우추를 갖다가 화이트 페퍼라고 합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이 후추는 차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. 꼭 요리로만 먹는 건 아니고요.